지역의 군부대가 해체되거나 이전됨에 따라 인구 감소를 비롯해 지역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. 벌써부터 상가 임대가 느는 등 지역 상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. 보도에 오신용 기자입니다. 화천군 산해면의 한 거리입니다. 가게 곳곳에서 새를 놓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. 상가가 잘 안 되니까 그렇지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장사한 사람들이 시장을 안 하는 거죠. 지역에 주둔한 육군 27사단의 해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매물이 늘어난 겁니다. 하지만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. 우리 상황은 없어요. 군대 나가니까 들어오자. 다 침몰되고 있어요. 주민들은 상권이 죽으면 결국 학교나 병원 등 공공시설로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병들이 싹 빠져나가시면은 저희 상가에서는 문제가 많죠. 군부대 이 병력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상가도 아마 반 빠져나가면 인원이 엄청 준다고 봅니다. 부대 해체로 지역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군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.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화천에서 육군 27사단을 해체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 주민 설명회만 마련됐을 뿐 상권 침체에 대한 대안이나 지원 방안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올해 군부대 해체가 예정된 양구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 설명회가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 자리라며 보이콧하는 등 군 당국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주민들 사이에서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예정된 평화 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주연 뉴스 오신영입니다.